군대를 가보시면 모든 장비나 의복 등이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저랑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까요? 3초 내로 위장한 군인들을 찾아보세요. 저 센서님, 센서님. 아 왜? 녹음 중인데. 이거 그냥 숲속 사진인데요. 아... 예. 자 그럼 이건 어떤가요? 엄청 잘 보여요. 요즘 나오는 군함들을 보면 전부 다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색으로 칠하면 바다에서 엄청 잘 보일 텐데 왜 회색으로 칠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색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 진짜 뭔 소리야? 물은 분명 파란색인데 회색이 안 보인다니. 아 물론 옛날에는 파란색으로 위장 도색을 칠했습니다. 에? 근데 왜 회색으로 바뀐 거야? 기술의 발전 때문에 회색으로 바뀐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레이더라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멀리 있는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옛날에는 레이더가 없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칠하면 적에게 착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착시 현상이란 게 몸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을 적절하게 쓰면서 군함의 이동 방향을 달리 보이게 한 거죠. 이렇게 칠했대요. 이렇게. 진짜로 착시 현상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레이더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디로 이동할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군 수뇌부들은 쓸데없는 돈을 줄이자라고 말합니다. 무색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색을 하나 정합니다. 거기서 정한 게 회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색 중에서 왜 하필 회색이냐? 회색이 수평선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다의 안개, 즉 해무와 조합되면 아예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저 회색이라며? 근데 왜 아랫부분 빨간색인데? 바다를 항해하면요 진짜로 많은 생물들이 배에 옮겨붙습니다. 뭐 조개를 비롯해가지고 홍합, 미더덕, 미역, 꼴뚜기, 오징어, 뭐 이런 게 배에 달라붙는데요. 저 빨간 부분은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페인트입니다. 방호도료라고 하는 건데요. 방호도료에는 아산화동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정도 됐는데요. 아주 옛날 고대에는 검이나 창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위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이 개발된 근대 시대에는 총의 성능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모여가지고 쏘잖아요. 이게 명중률이 엄청 낮아서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술군의 특성상 밀집해서 한꺼번에 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위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독립전쟁 때 위장의 개념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보호전쟁 때 영국군이 빨간색 군복을 입고 사막에서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때 엄청 두둑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 위장 해야겠구나. 위장 해야겠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위장 군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단색이었어요. 뭐 카키색이나 뭐 진한 군청색 이런 거. 네.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얼룩무늬 군복을 내놓습니다. 이게 은원 폐력이 너무 좋고 전투에서 승리까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각국은 얼룩무늬 위장 군복을 채택합니다. 아 물론 미국은 얼룩무늬 위장복이 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 시간이 흐르고 군복의 위장 효과를 톡톡히 본 각국의 군 수뇌부들은 좀 더 발전된 디지털 픽셀 무늬 위장 군복을 채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방산 관련으로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 방산 관련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야, 이씨. 어? 비리 좀 저지르.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